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을요 설봉산에서 해봤는데요. 아니, 뜬금없이 설봉산은 왜 갔지? 궁금하시죠? 이곳에는 바로 설봉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휴가철마다 우리 가족이랑 산을 가지 바다 가지 거기 너무 자주 갔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눈 크게 뜨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선현을 모시고 유생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서원인데요. 설봉산 자락에 위치한 설봉서원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학과 전통예절은 물론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1년 365일 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선조들의 공부를 했던 곳에서 저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있으니 공부가 절로 될것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설봉서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봉서원은 우리나라 사학기관, 그러니까 서원이 시작된 이래로다가 명종 19년에 서울 경기내에서 제일 먼저 세운 설봉서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러는 사립학교지요. 해서 이 산속에다가 이제 설봉서원을 지은 겁니다. 이곳 서원에서는 다양한 체험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복장부터 갖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비들이 옛날에 지금 설봉서원에선 선비님들만 계셨죠? 옛날엔 선비님들이 어떤 놀이를 했나 배워볼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어도 마땅히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이들에겐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이 익숙한데요. 이 시간을 통해 옛날 전통 놀이를 배우며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다소 생소한 전래 놀이를 배워보는데요. 오늘 배울 것은 쌍욕과 고누놀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비들의 놀이인 전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선비들의 놀이는 양반들이 하던 놀이입니다. 양반들은 밖에서 노는 것보다 이렇게 실내에서 놀았겠죠. 그래서 실내에서 하면서 지혜 겨루기 놀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놀이였던 고누와 상류층에서 주로 했던 쌍욕놀이를 배워보는데요. 처음 해보는 놀이이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좀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옛선조들의 놀이를 배운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친구,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있으니까 마치 선비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한복 입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혹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우리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게임을 하니까 좀 어때요? 처음에는 어렸는데 재밌어요. 선조들의 놀이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오늘 하루 새로운 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 시간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닌 함께하는 놀이에 더욱 큰 재미를 느낍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즐겁겠죠? 어머니, 어떻게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신 건가요? 네. 아이들 방학 맞아서요. 집에서만 있기보다는 야외 활동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해서 키우는 것도 있고, 또 적게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너무 좀 버릇이 없다라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강한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여기 와서 서원에서 유교 사상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전통 예절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좀더 바른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게 됐고요. 이곳에서는 전통 놀이도 즐기지만 최우선 되는 것이 바로 예의범절인데요. 모든 놀이에도 예절이 기본으로 깔려 있겠죠. 잠시 야외에서 즐기는 놀이도 배워보는데요. 무더위도 잊은 채 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비석치기며 굴렁쇠 돌리기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놀이를 이곳에서 접하는데요. 아니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땀을 송글송글 맺어가면서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게임에 참여한 소감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집에서 이렇게 뭐 지루하게 뭐 TV를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워서 활동하는 게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별다른 놀이기구 없어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인데요. 특별한 기교도 필요 없지만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선비들이 공부를 하던 서원이 아이들의 또 다른 놀이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또 제가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굴렁쇠도 해보고 또 이렇게 투어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접한 것들은 아니지만요. 와서 해보니까 몸을 쓰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요. 동네에서 한번 친구들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요즘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게임들을 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홉 종류에 대해서 열한 교목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발굴해가지고서는 계속 확장시켜서 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래놀이뿐 아니라 서예, 시조, 대금,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일반인,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교육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 옛것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선조들의 지혜뿐 아니라 놀이문화까지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